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1,800만 명 앱 발판, 토스증권 매기 될까, 찻잔속 태풍 될까입니다. 새롭게 투자시장에 진입하는 고객들에게 기존 증권사 앱은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토스증권은 모바일로 투자하려면 고객 경험은 이래야 한다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 지난 18일 공개된 토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에서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가 이처럼 포부를 밝혔는데요. 고액 자산가 중심인 증권업의 상식을 깨고 간소화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갓 주식에 입문한 밀레니얼 세대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금융 플랫폼 토스를 기반으로 하는 토스 증권, 다음 달 초에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은 증권주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참여였는데 동학 개미 운동으로 네. 비유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네, 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업구조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 사업구조를 보면 이제 위탁매매 수수료, 이 고객이 주식을 사고팔고 할 때 이제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브로커리지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또 금융상품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 이게 이제 W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트레이딩, 자기 자본을 갖고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 상품 그리고 뭐 외환 이런 걸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내는 건 보통 우리가 프랍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IB, 우리가 기업금융 혹은 투자은행이라고도 하는데 기업들 뭐 자금 조달하거나 뭐 IPR 대 주관사 업무 하는 거 그리고 또 M&A 중개하면서 얻는 수수료 뭐 수입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직접 투자해서 얻는 이제 투자 수익 같은 걸 말았는데 크게는 이제 증권사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런 사업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대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이 12조 2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한 144%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네. 늘어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 브로커리지 수입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를 쭉 놓고 보면 SK증권 정도 빼놓고는 뭐 대부분 증권사들이 전년 대비로 순이익이 뭐 두 자릿수 이상 늘었고 작년 순이익 사상 최대 기록한 증권사들도 뭐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이제 SK증권은 왜 실적이 뒷걸음질 쳤나 이렇게 뭐 봤더니 여기도 물론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이 많이 늘긴 했는데 작년 3월에 국내 증시 급락했을 때 증권사들 이제 ELS 팔아놓은 거에서 마진콜 발생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좀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국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SK증권은 이제 손실을 좀 확정을 한 상태였고 다른 증권사들은 이제 유동성 수혈 받으면서 좀 버텼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되면서 평가 손실이었던 게 오히려 이제 이익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SK증권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네. 그렇고 한순간에 그 의사결정이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SK증권, ELS 마진콜 사태에서 손실을 확정했다는 부분이 실적 네. 부진의 원인이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뭐 핵심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실적이 좋았다는 건데 근데 요새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토스증권의 네. 출범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토스라는 거 뭐 아마 많은 분들 다 아실 텐데 간편 송금을 시작해서 지금은 보험, 대출, 카드 뭐 이런 금융상품 추천해주거나 이런 걸로 이제 영역을 넓혔는데 뭐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증권업에도 진출을 해서 다음 달 초에 MTS, 그러니까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를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게 2008년에 이제 IBK 투자증권 그리고 KB 투자증권 이후에 이제 12년 만에 신규 증권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진출하는 증권사가 됐는데 사실 지난해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이 출범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바로 투자증권이라는 곳에 인수를 해서 이제 뭐 시작을 했고 브로커리지 말고 이제 공모펀드 판매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케이스가 다르고요. 증권업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돈 있는 자산가들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이런 자산가들을 좀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는데 토스는 약간 이제 컨셉이 좀 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출생한 이제 세대를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뭐 20, 30대 이런 이 MZ 세대를 대상으로 주식에 갓 입문한 초보자들이 쉽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뭐 쉽고 간편한 MTS 컨셉이라서 지금 이제 사전에 공개한 MTS를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 매도 이런 이제 보통 버튼이 있잖아요. MTS를 열어보면 근데 뭐
토스 MTS는 뭐 구매하기, 판매하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하듯이 주식도 좀 쇼핑하세요, 막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MTS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뭐 봉 차트 이런 걸 막 열어서 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봉 차트 이런 것도 없고 호가창도 없어요. 대신 이제 음원 차트처럼 각 기준별로 종목을 쭉 이제 상위 100개 뭐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많이 구매하는 인기 품목 상위 1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이렇게 기준별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성이라서 뭐 이 처음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그리고 친숙하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흔히 거액 자산가나 뭐 스마트머니들이 주식 쇼핑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뭐 일개 개인들, 특히 젊은 네. 분들 주식 그렇죠. 쇼핑을 마음껏 하실 수가 네. 있도록 네. 증권 앱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네,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최근까지 MTS 사전 사용 신청자를 받았는데, 토스 앱 여시면 이제 거기에 주식 탭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한 5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리테일의 가장 강한 이제 증권사가 키움증권인데, 여기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활동 계좌 수가 303만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50만 명 이상이 토스 MTS를 써보겠다라고 신청한 거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 증권이 출범하면 이게 증권업계 매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가장 큰 강점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토스 앱 사용자가 한 1,800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스 증권 MTS라는 별도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기존 토스 앱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아래 탭 중에 주식 투자가 있고, 그거를 눌러보면 이제 MTS로 바로 이동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 1,800만 명의 사용자, 그리고 쉽게 탭하면 MTS로 이동할 수 있고, 이러니까 결국 목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토스 증권의 출범이 어떤 영향력을 업계에 던져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증권계에서는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우려감이 있어요. 이게 사실 2000년을 떠올려보면 그때 이제 키움증권 시작할 때 굉장히 네. 돌풍이었거든요. 그때 지점 없이 온라인 증권사를 표방하면서 이제 뭐 그동안 그 전까지는 막 그 증권사마다 객장이 있어서 객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광판 보면서 거기서 이제 참고해서 주문 넣고 혹은 이제 전화로 주문하고 막 이랬던 시기였는데, 컴퓨터로 그러니까 HTS를 깔아서 뭐 직접 이제 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HTS로 승부를 걸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춰서 이제 업계 최저 수수료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는데, 사실 키움증권 영업개시 2분기만 흑자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뭐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를 쭉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움증권의 이 돌풍을 보고 증권사들이 이제 앞다퉈서 HTS에 투자를 하고 또 수수료를 또 낮추고 이러면서 이제 HTS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제는 MTS가 이제 증권거래의 대세로 떠올랐거든요.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피 거래된 금액을 보면 MTS로 거래해야 되는 비중이 37.36%예요. 이게 이제 HTS를 누르고 가장 많은 거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토스 증권이 MTS를 출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2000년도에 키움 증권이 일으켰던 이제 플랫폼 경쟁이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제 MTS로 이제 뭐 어찌 보면 MTS 대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증권사들이 말씀하셨듯이 MTS를 다 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매기가 될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MTS 대전이 될 거라는 전망은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떨까요? 그렇죠. 의견이 살짝 엇갈리긴 하는데 네. 이제 토스라는 곳이 워낙 이제 금융에서 혁신을 한 곳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 증권사와는 다른 이제 다른 사용자 경험, 다른 사용자 편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그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 가 좀 있는데, 사실 기존 증권사 MTS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좀 많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주문 지연이라든가 뭐 아예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오류가 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앱 평점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불면도 굉장히 표출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주요 증권사 9곳의 MTS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뭐 애플의 iOS용 그 앱 사용자 평점을 쭉 봤는데 5점 만점에 대충 한 2.6점 정도가 평균치예요. 그러면 한 50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다면 이제 MTS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지난 2016년에 이제 카카오뱅크 출범하면서 간편한 입출금, 뭐 간편한 예금적금 가입, 뭐 대출도 뭐 이제 그 온라인 그 모바일로 이제 간편하게 가능하게 한 걸로 이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토스 증권이 이제 증권판 카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토스 증권이 과연 이렇게 카카오뱅크처럼 이런 편의성을 네. 통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방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요? 네, 뭐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되는 게 이제 사실 주식거래 수수료인데 주식거래 수수료가 0.015%거든요. 키움증권 출발할 때는 아주 파격적으로 업계 최저로 낮춰서 수수료만 보고 이제 그 증권사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 이제 대형 증권사들 MTS 이제 캠페인 이런 거 하면서 비대면으로 MTS 계좌를 개설하면 뭐 평생 뭐 수수료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런 캠페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수수료를 0.015%를 내면서 토스증권도 거래를 과연 하겠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증권사는 사실 신용거래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돈이 없을 때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융자를 받아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 증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 신용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토스의 자기자본이 570억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형 증권사들 자기자본 5조 넘는 곳들 이제 뭐 초대형 증권사라고 해서 한 5곳 정도 되고 업계 이렇게 쭉 보면 하위권 가장 이제 자기자본이 낮은 곳을 보면 흥국증권인데 664억 원 정도예요. 근데 토스증권 자기자본이 여기에도 못 미치니까 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좀 있고 또 주식 투자에 입문할 때는 뭐 사거나 팔거나 요것만 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또 필요로 하게 되고 뭐 차트도 봐야 되고 증권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WM 서비스들을 좀 받고 싶어 하거든요. 뭐 투자 자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투자할 때 얼마나 많은 금융 상품, 얼마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느냐도 관건이거든요. 대형 증권사들은 보통 이제 IB 부분을 이제 뭐 갖고 있으니까 뭐 공모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종 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토스는 당장 이제 기업 IPO 할 때 주관 증권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공모주 청약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단점일 것 같고 사실 이제 증권주 올 들어서 동학개미 열풍 더 거세지고 거래 대금 늘고 이러면서 거기다 이제 작년 호실적들 이제 연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양상이긴 한데 토스 증권이 매개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증권사 중에서도 이제 토스의 대학에서 뭐 WM이라든가 뭐 IPO, 그러니까 IPO를 할 수 있는 IB 이런 데 특화될 수 있는 증권사들 이런 데 좀 주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출범하는 토스 증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